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문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 IoT 코어에 대해서 시작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윈도우즈 10 IoT 코어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할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이용해 주고 앱을 구동시키고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역시 환경 및 준비 사항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을 모두 영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IoT 디바이스, IoT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조그만 보드 이런 것들, 네, 조그만 뭐 미니 보드 같은 것들이고요. 거기에 설치되는 윈도우 10 버전은 윈도우즈 10 IoT 코어라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설치하는 녀석은 버전이 16299.15번입니다. 이게 전부 다 for create update를 이용을 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버전이 통일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난감한데 예전 버전에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3B 모델 B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보시고 만약에 이제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죠. 참고 자료로는 윈도우즈 10 IoT 코어, 그다음에 여기 샘플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 3로 윈도우즈 10 IoT 시작하기라고 제가 포스팅 해놨던 게 있습니다. 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외에도 참고할 자료 되게 많이 있죠. 왜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네. 윈도우즈 10 IoT 코어는 윈도우즈의 강력한 기능을 IoT 장치에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그다음에 검색, 온라인 저장소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같은 풍부한 경험을 IoT 장치에 쉽게 통합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원래 라즈베리 파이라는 보드에는 그 보드에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뭐 회사들, 대기업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IoT 디바이스를 많이 뭐 홈 IP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성, OS의 신뢰성, 운영체제에 대한 신뢰성에서는 아무래도 MS에서 만드는 윈도우즈 10 IoT 코어라는 녀석이 올라가 있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곳에서 만들어 놓은 OS가 올라가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보안상으로서는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윈도우즈 10 IoT 코어라는 OS가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한 UWP 앱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사용해서 더 훌륭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근데 차후에 이제 이거를 꼭쭉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도를 할 거예요. 윈도우즈 서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하고 연동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들입니다. 보드들 현재 정식적으로 정식 지원하는 보드들은 라즈베리 파이 3,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2, 그다음에 미노보드 맥스, 그다음에 퀄컴 드래곤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팔고 있죠. 국내에서도 라즈베리 파이 3로 검색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보드들을 팔고 있습니다. 어떤 보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써본 거는 보드 한 종류밖에 없고, 그다음에 퀄컴 드래곤 보드는 좀커 보이는데 진짜로 큰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윈도우즈 10 IoT 코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앱은 다 똑같습니다. 앱은 다 똑같은데 이제 다른 하드웨어 장치와의 연결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시면 되느냐? 어떻게 시작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라즈베리 파이 3 스타터 킷이라는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링크에 있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3킷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것들 8가지가 있는 기사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요 라즈베리 파이 스타터 킷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느냐?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되게 많이 있죠. 간단한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빨간불, 파란불, 깜빡깜빡 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어떤 센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라즈베리 파이라는 놈이랑 UWP 앱이랑 그다음에 애저 서비스랑 이렇게 서로 붙여가지고 좀더 의미 있는 큰걸 만들고 싶거든요. 그냥 센서 한두 개 붙여가지고 뭐 물론 센서를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좀 스케일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죠. 제가 일단 처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스피치 플랫폼이랑 연결시키는 걸 Hi, 하려고 my name합니다. is Bob Heddle, and I'm in그래서 Community Need. Build 2015 speech and TTS sample to see what the speech platform can스피치 do. Are in the 서비스하고 speech and연결해서 TTS box. The quick red fox jumped over the lazy brown dog. 네, 이거 이미 제가 Okay, the next 예전에 sample is speech 호스트에서 synthesis is했었는데 much more complicated. Those don't work on the. No. 네, Finally, 이렇게 we'll look at the last section, which 디바이스에서 is 동선 인식해가지고 recognizing 바로 custom SRGS 작업을 할수 grammars. 있는 SRGS is a W3 standard for defining speech이게 grammars, 지금 and 라즈베리 speech grammars are파이에서 basically the쓰는 set of단어예요. things that it can recognize. So let's try it out. Red border.이렇게 Green circle. You can put in whatever you And 이제 이런 거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action accordingly. We're going to make synthesizer based on our modified sample to control your home lighting. 라즈베리 파이로 이런 거를 만드는 물론 PC에서도 돼요. PC에서도 되지만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로 옮겨놨어요. 그러면 PC가 없이도 라즈베리 파이는 파이가 켜져 있으면 항상 음성 인식이 돼서 음성을 내가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동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 얘가 요 이제 로봇을 조종하는 애저씨가 이제 말로 로봇을 조종을 하는데 이게 스피치 레코지나이제이션하고 연결되는 거죠.
스피치 레코딩 말이죠. Disengage optical detection. Move forward. Stop. 네, 여튼 이 정도. 이 아저씨 좀 엉성하긴 한데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음성으로 명령을 주면 그걸 해석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자동차를 직접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 하기 위해서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즈베리 파이의 윈도우 설치면 설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PC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PC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면은 PC에서 하는 버전 그다음에 그냥 캠으로, 웹캠으로 또 찍고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다 윈도우 설치를 하는 것까지는 네, 윈도우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냥 포스트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포스트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죠? 포스트 특별한 거 없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라즈베리 파이 스타터 킷이 왔습니다. 왔어요. 왔고요. 그다음에 요 설치를 하려면 처음에 대시보드라는 앱이 필요합니다. 대시보드 앱. 그럼 대시보드 앱은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요 사이트 가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죠. 요 사이트 가서 다운을 받아서 네. 실행을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 자, 저게 이거죠. 이 화면. 이 화면이 나왔을 때 그 SD 카드를 PC에 꼽아주면 여기가 변형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해당 SD 카드를 선택이 되도록 SD 카드가 있는 드라이버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비밀번호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 앤 인스톨을 누르면 최신 OS를 받고 그 다음에 그 OS를 바로 SD 메모리 카드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럼 설치가 다 됐어요. 그럼 뭐 포맷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포맷은 포맷 한다 그러면 뭐 yes 해가지고 포맷 하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그 SD 메모리 카드를 빼시면 되죠. SD 요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요건 뭐예요? SD 메모리 카드를 빼서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라. 그다음에 전원을 연결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라. 에더넷을 연결하라. 왜 랜을 연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랜을 연결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라즈베리 파이에 여기 이 뒤쪽에 요거 뒤에 보면은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결을 했어요. 연결하고 전원을 꼽으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에 OS를 설치한 SD 메모리 카드를 꼽고 전원을 켰을 때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반짝반짝 불만 들어오는 말이죠. 근데 불이 잠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그 옵션 창이 나와 있어요. 옵션 창이 나와 있는데 그 설치 윈도우 처음 설치할 때처럼 뭐 언어를 선택하고 뭐 몇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런 창이 나와 있는데 그 창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그냥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기본 설정으로만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본 설정으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PC를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PC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라즈베리 파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를 랜 케이블로 연결해 주면, 그렇죠? 랜 케이블로 연결해 주면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와이파이로 연결을 시키려면 화면이 일단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볼수 있는 테레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넣고 처음에 전원을 넣고 필요한 만약에 네트워크에 이게 전원을 넣고 가장 필요한 거는 네트워크 워크에 연결이 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예요? 심플한 방법은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한다. 근데 랜 케이블이 없으면 없거나 랜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와이파이가 필요한데 와이파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때부터 필요한 거는 모니터 화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마우스, USB를 이용하는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직접 라즈베리 파이에 디스플레이만 필요한 게 아니죠. 여기 또 HDMI 그 케이블도 필요하죠. HDMI 혹은 VGA 케이블.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 작업을 해줘야지만 이제, 거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라즈베리 파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다음에 이 작업이 되는 거죠. 네. 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My Device가 나오려고 하면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일한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주소. 제가 제 네트워크 주소는 192.168.35의 4번인가 그렇습니다. 뭐 4번인가 현재. 그러니까 그 주소하고 이 주소가 서로 같은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집에 이런 게 없이 그냥 하시려고 하면 참 난감할 거예요, 그렇죠? 참 난감합니다. 이런 거. 물론 PC를 빼고 바로 연결하는 다 이거 PC에 있는 연결되는 걸다 빼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에 꼽은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PC에다가 연결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분이 하나 더 있으면은 네. 여분이 있는 것대로 그걸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엄청난 삽질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켜지고 나면, 뭐예요? 해상도가 640에 480인가? 네, 640에 480. 고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제 별로 글씨가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640, 480. 그 상태로 저 같은 경우에는 테레비 연결했었는데 TV에 연결을 해서 보니 네.
해상도를 이제 바꾸려고 해상도를 이제 바꿨어요. 어디서 바꾸냐면은 바꾼 알려드릴게요. 해상도를 바꿨는데 해상도만 바꾸면 뭐예요? 화면이 안 나와.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엄청난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삽질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은 지금 라즈베리 파이의 해상도가 좀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게 저희 집 테레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테레비 문제 혹은 뭔가 연결되어 지금 제가 제 모니터로 연결했을 때는 640에서 아니요 8 요게 요 해상도 네 800에 600도 되고 했었는데 테레비랑 연결해 가지고 했더니 반드시 요 해상도만 화면에 보이고요. 요 해상도들만 보이고 나머지 해상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없었고요. 얘는 없더라고요. 해상도 목록에. 처음엔 얘가 보였다가 처음엔 얘가 보였는데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큰 해상도를 바꾸려고 하니까 다른 이거 말고 나머지 해상도 10에서 768뭐 800에 600뭐 1280에 1024다 해봤는데 다안 돼요. 다안 돼서 네 제가 도대체 OS를 몇 번을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실 때 해상도를 될 수 있으면 주위에서 바꾸셔야 돼요. 해상도 바꾸는 방법을 주위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해상도를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 해상도는 어떻게 바꾸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해상도는 아까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이제 라즈베리파이가 내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여기에 마이 디바이스라는 곳에 이제 뜨면 또 여기서 뜹니다. 그렇죠? 여기 제 디바이스가 여기 뜨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픈 디바이스 포털을 클릭을 하십니다. 오픈 디바이스 포털을 눌러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 디바이스 상태인 거죠. 이게 제 디바이스 상태고 여기서 특히 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어디 갔니? 여기가 바로 그 문제 해상도입니다. 이 문제 해상도. 여기가 680에 480, 네, 640에 480 해상도가 되어 있는데 그 해상도를 다른 걸로만 바꾸고 재시작하기만 하면 바로 라즈베리파이가 죽어서 동작을 안 하는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꾸실 때 되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바꿨는데 라즈베리파이가 다시 켜지지가 않고 아무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즈베리 파이의 SD 카드를 빼서 다시 PC에 집어넣은 다음에 컴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컴피그 파일. 그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SD 카드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리스트 그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잡히는데 그 드라이브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컴피그 텍스트 파일이 존재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그 컴피그.txt 파일을 미리 복사를 해 놓으셔야 돼요. 해상도를 거시기 하기 전에.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엎어 쳐 주셔야 원래 처음 해상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죠. 그래 가지고 엄청 거시기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해상도를 바꾸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해상도를 바꾸시려고 하면은 해상도를 바꿀 때 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해상도를 바꾸시든지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지금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해상도를 제가 막 마음대로 바꿔도 상당히 문제가 없었는데 요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해상도에 관련된 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 요걸 꼽아놨기 때문에 요거를 볼륨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타임 존 바꾸시는 거는 그냥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바꾸시면 되고. 됐고, 네. 라즈베리 파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 이 라즈베리 파이, 아니, 요 화면을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PC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원래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IoT 리모트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 화면을 제 PC에서 볼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됐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 관련된 내용의 변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이 리모트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제가 디바이스에서 잘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저는 별도로 촬영을 해서 다시 동영상을 엎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해상도를 바꾸고 막 난리를 쳤는데 안 돼서 화딱지를 났던 거죠. 네. 옳지 않습니다.